타 하나만, 안타 하나만 쳐라. 아, 뭐 저렇게 경기가 끝나냐. 아유, 번트잖아. 어휴, 대단한 거지. 상대의 허를 찌른 스퀴즈를 시도했잖아. 성공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스퀴즈? 저거 번트 아니야? 스퀴즈는 또 뭐야? 스퀴즈 번트. 그것도 번트 중에 하나야. 아, 뭐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야구 보러 왔을까봐? 희생 번트. 1루 혹은 2루에 있는 주자를 한 베이스 더 진루시키는 게 번트잖아. 아, 역시 야구를 책으로 배운 티가 나는군. 번트에는 단순히 희생 번트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 번트도 종류가 있어? 좀 전 상황처럼 3루에 있는 주자를 홈플레이트로 불러들이기 위한 번트를 스퀴즈 번트라고 해. 발빠른 주자가 3루에 있을 때나 끝내기 찬스에서 쓰는 번트 작전이지. 그래도 저런 팽팽한 상황에서 번트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스퀴즈 번트에도 요령이 있어. 타자는 3루 주자의 움직임을 보고 번트 모션을 취해야 해. 미리 번트 동작을 하고 있으면 상대가 번트 수비를 들어와 버리니 의미가 없지. 예전에 번트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오, 예리한 질문인데. 3루에 있는 주자를 불러들이는 거니까 당연히 1루 쪽으로 돼야지. 아, 스퀴즈 플레이, 스퀴즈 플레이 했던 게 바로 스퀴즈 번트를 해서 득점을 하는 거였구나. 오, 맞아. 이젠 제법인데. 번트는 어떤 방향으로 어느 타이밍에 되느냐가 중요한 작전이라고. 대부분은 주자가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되고 상대 수비의 움직임에 따라서 번트 자세에서 타격으로 바꾸기도 하지. 어, 나 그거 들어봤어. 뭐더라? 번트가 들어간 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오, 그런 것도 알고 있어? 테이크 번트 앤 슬래시. 즉, 번트를 대는 것처럼 했다가 정상 타격 자세로 바꿔서 공을 때리는 작전이야. 그럼 페이크 번트 앤 슬래시는 안타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하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목적은 무상의 주자를 안전하게 진루시키는 거야. 빵골이 나올 경우는 병살 플레이로 연결될 확률이 높으니까. 어렵네. 야구는 알면 알수록 더 심오한 것 같아. 이 정도로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이 밖에도 푸시 번트, 드래그 번트 등이 있거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 점이 절박한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점이야. 수많은 스포츠 중에 유일하게 희생이란 말이 들어간 플레이가 있는 것. 진정한 팀플레이인 야구의 매력이겠지. 그런 매력이 있어서 야구 보는 게 즐겁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지. 아, 알았어, 알았다고. 그 매력을 알 때까지 나도 꾸준히 야구를 보겠어. 그럼 나도 진정한 야구인이 될 수 있겠지? 그래, 알면 할수록 더 재밌는 게 바로 진짜 야구라고.